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. 제가 오랜만에 영상을 킨 이유는 제가 집을 이사했습니다. 사실 그전 집이 너무 크고 비용도 좀 부담되는 면이 없어서 그러니까 사실 지금 아직 제 와이프가 아직 오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혼자 지내기에는 투베드가 너무 커서 제 사정을 말했더니 바로 이제 원베드로 바꿔주더라고요. 이게 통상 1년 정도 걸리는데 다행히 아주 운 좋게 방을 얻었습니다. 사실 지금 처음 들어왔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저는 사실 채광이 중요한데 창문이 엄청 크네요. 그리고 이게 남향이라 햇빛이 엄청 잘 들더라고요. 제가 사전에 보니까. 그래서 여기를 바로 선택을 했고 또 막상 들어오니까 마음에 듭니다.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. 창문이 크고 일단 되게 밝은 느낌이 들고 창문이 엄청 많아요. 하나, 둘, 세 개, 네 개.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. 그리고 상태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조금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게 가스가 아니라 이게 그냥 열로 데피는 것 같아요. 보니까 열로 데피는 그게 좀 아쉽고 그다음에 대신 화장 물이 굉장히 잘 나와요. 여기 샤워기 물이 전에 베란다 프리스 할 때는 물이 굉장히 안 나왔었는데 이게 이거는 좋은 것 같고 아주 마음에 듭니다. 여기가 이제 원베드 괜찮죠? 창문이 진짜 굉장히 커요. 예, 좋은 것 같습니다. 여기가 침대를 두고 TV를 원래 안방에 두고 이제 거실에는 TV를 없게 하려고 했었는데 TV를 두기에는 조금 작네요. 이게 구조가 긴 모양이어서 아주 마음에 듭니다. 이제부터 짐을 이제 옮겨 볼게요. 안녕.